어려웠습니까? 자, 요거 공부했습니까? 요 공부하면 훨씬 조선문법 양념. 빨리 하세요. 알겠습니까? 언제 할 거예요?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이거 안 하면 엄청 어려울 텐데. 오케이. 그래서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? 라고 물어봅니다.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? 있다. 나는 도와줄 수 있다죠. 그쵸? 나는 도와줄 수 있다. 영어에는 특별히 뭐, 존댓말이라고 불리는 건좀 공손한 표현이 있습니다. 영어에도. 존댓말까지는 아니지만. 공손하게 물어보고,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, 나는 도와드릴 수 있을까?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? 이런 말인 거예요. 똑같은 거예요.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? 그러면 나는 도와줄 수 있다부터 만들겠죠. 난 도와줄 수 있다. 뭐라고요? I can help. 그렇죠? 그래서 양념씨 뭐가 들어갔다? can 들어갔고 help의 뜻이 뭐니까? 그렇죠. 돕다라는 무슨 씨니까? 그래서 be 필요하다 필요 없다. 됐습니까? I can help. 내가 도와줄 수 있다? I can help.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? Can I help? 그럼 문장 완성. 그렇죠. How can I help you? 어떻게? How?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? Can I help?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? Can I help? 누구를? You. 됐습니까?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? 그렇죠. How can I help you? 그랬더니, 저는 경찰관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. How can I help you? 그랬더니, 저는 경찰관 찾고 있는 중입니다. 이러고 있네요. 선생님, 누가다까지 말하고 나면 정답 공개할 거야. 난 찾고 있는 중입니다. 누가, 나는 찾고 있는 중이다. 아이. 그 봐요, 선생님이 동영상 안 보면 어렵다 했잖아요. 오케이. 서현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. 오늘 테스트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. 안 되겠죠. 오케이. 그래서 통과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특별히 선물을 드립니다. 선생님 되게 착하죠? 아, 선생님 되게 착합니까? 조동당 20. 특별히, 아이고,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. 특별히 숙제를 드립니다. 예. 저도 얘 먹게. 서연이. 아, 서연이 아픈 거예요? 예. 잠깐만, 너는 아니야. 너는 아직, 너는 아직 457문장 틀리는 게 많아서 조금 더 해야 돼. 제목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? 오케이, 일단 하고, 하고, 바꾸고 됐습니까? 오케이. 왜 이렇게 빨리 와서 소연이 빨리 또 가서 물고 싶어 내려와 빨리 왔어요 오늘이 7월 23일 무슨 숙제인지는 알겠죠? 칸이 모자라면. 그렇습니까? 칸이 모자라면, 다른 데다가 해서 내주세요. 예, 안녕하세요.
숙제 내놔, 숙제. 백민준.